6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시크한 슬랙스, 상큼 발랄한 원피스, 트렌디한 자켓, 로미스토리에선 다 입을 수 있어요. 왜냐? 다이어터보다 빨리 날씬해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러블리하게요. 지금 바로 로미로미 로미스토리. 날씬한 항상 로미스토리. 구해주세요. 공구우먼. 이 옷 빅사이즈 좀 구해주세요. 사이즈 앞에 눈물 짓던 여성들이여, 나 김민경처럼 구하고 픈 사이즈 다 있는 공구우먼 하라. 사이즈로부터 여자를 구하다. 공구우먼. 매월 9일은 공구데이. 특별한 커피 한 잔을 위해 카페오라를 찾았습니다. 카페오라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을 채우고 영종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담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을왕리 카페오라.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에이비 팜 솔트 크림, 솔트 크림. 에이비 팜 솔트 크림 하나면 충분해. 우리 가족 피부 고민 이젠 파이 파이. 에이비 팜. 우리 가족 피부 고민엔 에이비 팜 솔트 크림. 아이랑 함께 써요.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 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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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니퍼밤들.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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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니퍼밤들. 방탄꼭지 방탄꼭지. 서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니?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니? 이게 낫니? 저게 낫니?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난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난닝구닷컴. 이게 낫니? 저게 낫니? 고민 말고 난닝구닷컴.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닷컴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 밤부터 시작. 퇴근길 중부 요란한 비. 오늘 밤 천둥 조심하세요. 밤이 깊었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곡은 크라이넛 밤이 깊었네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퇴근길 중부 요란한 비였습니다. 어제도 밤사이에 비가 좀 내려서 새벽에 깬 분들 많으시던데 저는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그냥 잤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첫 끼를 아까 저녁을 먹으려고 잠깐 1층에 내려갔더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서 나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은 근데 또 남이춘이 그러는데 그쳤대요. 예, 근데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비가 오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좀 후텁지근하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씻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꾸물꾸물한 느낌도 들고. 자, 천둥번개 돌풍은 좀 무서우니까 어젯밤처럼 무방비로 당하지 마시고 오늘은 천둥소리 잘 생각하시고 창문 너무 활짝 열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깨알 불편 상황들을 공감하고 같이 뒷담화해드리는 불편 고발 코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 연기 대배우 윤태진 씨가 함께할 겁니다. 윤태진 씨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60개 치킨, 기초 영어 해커스톡, 난닝구닷컴,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AJ셀카 주식회사, 롯데카드, 페인트는 제비스코, 2588 대리운전, 4U개발, 족발야시장, 배재대학교, 삼성화재 다이렉트, 렉서스코리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닷컴.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페퍼온 페퍼미트. 3년 갱신형이며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내 차 어디서 팔지? AJ셀카. 내 차 팔 땐 AJ셀카. 중고차는 AJ셀카. 주변에 물어봐도, 후기를 찾아봐도, 내 차 팔 땐 AJ셀카. 중고차는 AJ셀카. 중고차 사고 팔 땐 믿고 사고 믿고 파는 AJ셀카.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캐리어, 골프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 1드림 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롯데카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재훈님, 배디랑 이름이 같은 동창이 배디처럼 코가 커서 별명이 왕코인데요. 배디는 학창시절 별명이 뭐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방송하면서 코 갖고 딴지거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제 코 갖고 뭐라고 하는 분들은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별명 배떼기 정도였고요. 김사현님, 곧 제주도에 갑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성재형님께서 제주도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가볼 만한 곳 좀 알려주세요. 방송 중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약간 비엔나 커피 종류라는 거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승철님, 얼마 전에 자세왕 선발대회 드립쳐서 무리를 일으킨 파수입니다. 성재형, 저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했어요. 저의 잔잔하고 좋은 취미 생활이 돼버린
배텐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재형 앞으로 저 정년 퇴임할 때까지 배텐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세왕 선발대회. 자. 아무튼 파수들은 이렇게 할 건 또 합니다. 공부하시고. 예. 7418님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 배디는 부침개 말고 비 오는 날마다 생각나는 음식 있으신가요? 글쎄요. 라면? 김밥? 네. 저는 지금 라면, 김밥, 만두 3종 세트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굳이 우산까지 사서 쓰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먹으러. 신경은님 친한 언니가 너무 재밌다고 추천해줘서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듣다가 넘어왔어요. 친한 언니가 이걸 추천했다는 건가요? 음악 오디세이를 추천했다는 건가요? 뭐든 괜찮긴 합니다만. 예. 신애님 베리 디그다 닮은 것 같아요. 디그다가 뭐죠? 아 두더지. 땅 파다 나온 두더지네요 진짜. 디그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해피투게더 다녀온 뒤로 방송 섭외는 안 들어오고 소개팅만 들어옵니다. 이거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축구 현지 중계를 다녀오는 건 참 좋은데 멀리까지 가서 현지 음식을 안 먹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더 벌크업 됐네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하는 편한 상황인지 울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일단 화요일 게시판 그리고 샵 1077로 사연을 쓰시면 됩니다. 대국민 불편 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SBS로 출근 중인 라디오가 사랑하는 그녀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저희 파워 FM의 형제 채널 103.5MHz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고정 게스트가 되셨다고요? 네, 맞아요.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혜성 씨랑 잘 맞으시고요? 이제 한 두 번 녹음해가지고요. 네, 조금 어색어색하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혜성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하나 둘 셋. 배성재. 여러분. 살짝 머뭇거리네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한테 눈으로 욕했어요. 메리가. 그냥 하고 쳐다본 거예요. 예. 이런 하고 저래. 네. 아시죠? 우와. 이거 매일 하는 거. 너무 웃겨요. 저기 매주 할 거니까 아니, 매주 이렇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짝 뜸들었다고 순식간에 서운한 표정과 채팅창에 근데 남이춘 실망했다고. 아니 너무 웃겨요 매디. 방금 눈으로 험한 욕했다고. 네 험한 욕. 아 저 욕 안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소개팅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네. 아마 사연을 많이 읽고 음악 듣고 이래서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요? 네. 신춘케미 점수 1부터 10점까지 몇 점? 아직 두 번밖에 녹음 안 했거든요. 그래도 한 6점? 그래요? 네. 아직 더 친해져야 됩니다. 배춘케미 몇 점? 배춘케미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본인을 레이첼 맥아덤스라고 소개하셨다고요?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약간 이분 그 항상 영화나 나오는 거 보면 사랑스럽고 약간 귀엽고 약간 그런 러블리 하세요. 그 방송은 좀 오냐오냐 하는 방송이에요. 신혜성 씨 진행을 오냐오냐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되게 따뜻한 남자네. 안 친할 때 제가 막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막 던진다. 거기 막 던지면 거기서만 소화되는 게 아니라 일로 네. 찌꺼기들이 넘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예. 자, 채팅창에 누나 그건 건드리지 마. 제가 너무 좋아. About Time의 여주인공이.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을 About Time급으로. 신혜성 씨 오냐오냐 하시네요 너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저희 배틴에 나오는 게스트들 공통점 네. 다 다르지만 네.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뭔데요? 눌러줘야 돼요. 제가 괜히 억제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선 넘습니다. 우리 배텐 유니버스의 멤버들은 제가 억제하지 않으면 선을 넘기 때문에 네. 아, 0912님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소개팅이 들어온다고요? 아 해피투게더 나갔더니? 네. 오. 소개팅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몇 개 들어왔어요?
한 4개 정도? 4개? 네. 오, 한꺼번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나갔다 안 나갔다?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다? 네. 아직 안 나갔다는 건 나갈까 말까 고려해 놓으려고 빼놓은 아니, 뭐 게 거절한 것도 있다? 많고 거절한 것도 많고 아직 그냥 아 좀 그냥 막 흐지부지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흐지부지 네 아 약간 답을 애매하게 해놨군요. 아 제가 좀 보고요. 아니, 주선 보통 주선자분들이 연락 오시잖아요. 예. 네. 근데 해피투게더 너무 잘 봤다고 막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TV 보고 소개팅을 요청할 정도면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은 보통 좀 우리가 아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다. 네. 해피투게더 이제 그럼 주식 시장에서 많이 알 수 있는 분들이다? 어, 그래요? 그건 아닌데. 네. 그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배텐 끝이야 잘 가라고 하셨고. 네. 먼저 가는구나. 그렇군요. 아 약간 하나 빼놓은 건 있다? 아니 하나 빼놓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아... 뭔가 말이 혼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식이 많네. 폴란드 한번 갔다. 오랜만에 뵈가지고 베디를. 그렇죠. 자, 아, 춘 보내줄 때가 됐다. 잘가 월클춘. 안 갑니다. 네. 남이춘도 화낼 때 있나요? 0912님. 연기로는 화를 정말 잘 내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화내고 최근에 화나는 일 없었느냐? 저는 자주 화내지는 않거든요. 네, 주로 조금 많이 참고 한 번에 터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터질 때는 그냥 불같이 터지는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터져요? 뭐 폭식을 한다던가. 아 본인이 자폭하는 스타일? 네. 그 사람한테 화내진 않고요? 네, 못해요 잘. 네. 그냥 화내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스타일이고 네 울거나 먹거나 약간 뭔가. 자학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푸는 스타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나면 어깨가 더 커지나요? 네. 있고요. 네. 그 갈 때 가더라도 공포 특집은 한 번 더 하고 보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아니 계속 할 거예요. 네. 공포 저... 특집이랑 MT는 하고 가야 되겠죠? 저 아니 계속 갈 거 아 계속 갈 겁니다. 쫓아내지 마세요. 네. 붙어 있을게요. 2931님, 춘튜브 춘트리밍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토요일에 약속 없으세요? 네, 약속이 없기도 하고 그냥 주말에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 편할 때, 쉴 때. 아 그리고 저희 나주배 모임, 네. 시은 아나운서랑 주춘 모임을 할 때가 또 쿨타임이 차서 주시은 아나운서에게 약속 잡고 태진 언니한테 연락해봐 그랬더니 주시은 아나운서가 태진 언니는 주말이 항상 비어있어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나 봐요. 사람이 없나 봐요. 이렇게 주피시언을 때리더라고요. 아니 이 모르는 얘기였는데. 항상 저희 그냥 주말에 잡으면 돼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이는 항상 주말에 돼요. 자 어쨌든 약속이 네. 없고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살이 너무 쪄서 너무 말라서 불편하다는 분들의 4인 4색 불편 사연을 받습니다. 어떤 점이 왜 불편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제보해 주세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메디핑 세트 챙겨드립니다. 네. 윤태진 씨는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키가 좀 작아서? 키가 작다? 네. 약간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귀엽다거나 너무 깜찍하다거나 그래서 여기 오디세이 아닙니다. 불편하네요. 오냐오냐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키가 작은 게 좀 약간 컴플렉스였거든요. 왜요? 뭔가 키 큰 게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말라서 콤플렉스는 없었습니까? 말라서 콤플렉스는 이제 옷이 잘 안 맞는다는 거. 기성복 옷이 너무 헐렁헐렁하다? 네. 아동복 사이즈가 맞습니다. 아동복은 아니지만. 네. 아동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줄여 입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네. 은근히 근데 진짜 그 키즈 사이즈가 맞는 여성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키즈까지는 아직 안 맞습니다. 아직은 네. 더 빼면 맞을까요? 어깨가 남자 사이즈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 때문에 안 돼요. 성인 남자 사이즈라 키즈를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안 돼요. 안 근데 돼요. 주시은 씨는 지난번에 제가 월드컵 갔다가 포르투갈 유니폼을 사다 줬는데 네. 키즈 사이즈예요. 아, 애기 거 아니에요? 근데 입고 나왔는데 딱 맞아. 애기 거.
임선재 씨한테도 제가 키즈 사이즈를 나왔어. 근데 키즈 근데 사이즈가 신나지 잘 맞아요. 아, 잘 맞는 거. 다들 놀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키즈는 안 맞습니다. 자, 인텐시 건 제가 남자 걸로 항상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키서 너무 살이 쪄서, 너무 말라서 불편한 사연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87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등등 어떤 집단에 있었을 때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나를 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키 때문에 바로 눈에 띄나 본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불편합니다. 라고. 서태웅의 사이즈네요. 오. 이 키가 큰 친구들은 학교에서 괜히 눈에 띄는 경우가 많죠. 많죠. 예, 기억이 잘 납니다. 아, 그러면서 졸업한 다음에도 아, 그 키 컸던 애. 맞아요. 예. 네. 초등학교 때도 그래요. 먼저 키가 큰 친구가 있으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키가 비슷해졌어도 얘가 진짜 컸었어. 이런 식으로. 제 친구도 178인데 그 친구도 항상 사람들이 아, 키 큰 분. 아, 키 큰 여자.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사연 흐름이 네. 저기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채팅창에 건방 떨지 마. 네, 열받네. 길 걸어가다 넘어져라. 시작부터 재수없는 사연 보소. 키 크다고 하니까 다들 재수없어 하고 있습니다. 아, 너. 예. 키 크고 못생겨서 기억하는 거 아니냐고. 네. 굉장한 디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냥 생긴 것 때문이야. 라고 하시면 죽는다. 자, 다음요. 이재현님, 배디보다 크고 뚠뚠한 청취자입니다. 키는 190이고요. 몸무게도 세 자릿수를 넘습니다. 저는 덩치가 너무 커서 KTX나 버스를 탈 때 자리가 비좁아서 낑겨서 다니고 옆에 누가 앉으면 그 옆에 분도 비좁다는 듯이 하실 때마다 제 몸도 마음도 불편해요. 라고. 저 이해합니다. 아, 저는 옆으로 좀 큰 체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깨가 넓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 살도 찌고 그래서 특히나 비행기 타고 그럴 때 너무 좁아요. 배디 몸무게 세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오디세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오디세이 하더니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 되셨네. 좀 눌러드려야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아무튼. 네. 근데 이번에 제가 경유를 했어요. 비행기인데 터키를 경유하고 오는데 네. 이스탄불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시간짜리. 근데 거기 진짜 제 옆에 저도 크지만 더 큰. 저보다 더 큰 정말 투르크 전사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근데 그분도 많이 이렇게. 자기가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느끼시는지 계속 팔짱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네. 팔짱 끼고 있고 네. 서로 팔짱 끼고 딱 앉았는데 그분이 진짜 그 팔에 털이 엄청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반팔이니까 네. 서로 이제 막 쓸려요 가끔. 쓸리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털이 느껴져요. 정말 전사 같은.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되게 멋있고 터프하게 생겼습니다. 세대차의 네. 곰대곰이라고 하셨는데. 곰대곰. 아닙니다. 좁은 자리 타면 불편하긴 할 것 같네요. 네. 트루크 전사 대 조선 전사. 다음은요. 김주연님, 지금도 뚠뚠하지만 지금보다 더 살이 찐 시절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부러지거나 휜 적이 많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바닥에 주저앉을 때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합니다. 라고. 그래요. 의자가 부러질 정도로. 저도 옛날에 의자는 그 집에 네. 좌식으로 이렇게 앉는데 등받이 있는 의자 있잖아요. 네, 네, 집 네. 같은 데 가면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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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를 놓고 있었거든요. 한번 부러진 적 있습니다. 뒤로 하도 이렇게 해서 부러진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설마 의자가 네. 사람의 몸무게를 못 견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네. 극한 직업 배성재 의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의자야 미안해 차단해 주시고요. 저 BK 러브 MC 스나이퍼의 노래 듣고 2부에 불편한 사연들 나누겠습니다.
고릴라. 지글지글 돼지고기.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노릇노릇 햇 이야기.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산수골 목장 쇼핑몰에는 건강한 돼지고기와 맛있는 햄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키운 산지 직송 돼지고기 전문 쇼핑몰.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을 검색하세요.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오늘 밤에 떠나요 더 자유롭게. 시원한 밤바람과 이 별빛 아래 올여름엔 시원하게 떠나세요. 여름 캠핑 준비는 캠핑앤피크닉 페어 썸머마켓. 7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광교 수원 컨벤션 센터.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서풍의 강도가 다소 약화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의 강수 강도는 시간당 5mm 이하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밤사이에는 다시 이들 지역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지역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갑자기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작은 휴대용 우산 하나 챙겨주시고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날은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지만 광주와 부산 등 남부 지역은 탁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 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살이 쪄서, 너무 말라서 불편한 사색 불편 사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긴 사연을 만나보죠. 김민성 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키가 185cm로 남자들의 워너비 키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앉은 키가 특별히 커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오히려 키가 작은 거 아니냐는 평을 듣는 쇼딸입니다. 아무튼 앉은 키가 너무 커서 서럽고 불편한 점도 은근 많은데요. 자기야, 우리 저기 벤치에 잠깐 앉아서 노을 좀 보다 갈까? 그래, 좋지.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좋다. 노을 구경하는 동안 자기 어깨 좀 기대도 돼? 당연하지. 내 어깨를 내어줄 테니 편히 기대. 응? 뭔 냄새야? 자기야! 내가 어깨를 내어달랬지. 겨드랑이를 내어달랬어? 곁단 냄새! 왜 이렇게 앉은 키가 커? 기대면 어깨가 아니라 겨드랑이가 나오네. 자기야, 안 되겠어. 나 기분이 언짢아졌어. 집에 가야겠어. 안녕! 겨터파크 냄새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와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앉은 키가 커서 서러운 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알라딘을 보러 극장에 갔는데요. 아니, 영화 좀 봐야 되는데 말이야. 앞에 총각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네. 앞에 총각이 너무 커서 안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세요? 좀 낮춰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뭐 아까보단 낫네. 뭐 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 뭐 어쩌겠어. 키가 큰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 아유, 근데 좀 안 보이긴 너무 안 보인다. 아유, 키가 또 허리로 자랐나. 잘 안 보이세요? 제가 더 낮춰볼게요. 거의 눕다시피 했으니 이제 좀 보이시죠? 뭐 대충 보이기는 하네요. 네. 아, 근데 저 진이 다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우, 앞에 총각 앉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아랫부분 다 가리는 바람에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서 방금 앞에 알라딘이 뭘 했어? 아우, 또 못 봤네, 또 못 봤어. 아우, 앞에 총각이 너무 커가지고 자막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아우, 안 보인다, 안 보여. 앉은 키가 큰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허리가 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맨 뒷자리만 고수할 수도 없고 많이 불편합니다. 자, 앉은 키. 아, 채팅창에 내 곁담 눈물이라고 하신 분 있고, 키가 허리로 자랐나 할 때 표정 보소. 허리가 긴 분들이 있으시죠. 네, 다리가 조금 짧고. 그렇죠. 어깨 넓고 덩치 큰 것도 뒷자리 관객들이 싫어해요. 아, 김태진 씨 뒤에서 항의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다. 네. 어깨가 저는... 그렇게 넓은데?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제 뒤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이제. 왜요? 저는 그렇게 막 앞에를 막 가릴 정도로 키가 크진 않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예전에 다이아드 3 볼 때 네. 딱 기억이 나요. 아직. 네. 다이아드 3 을지로에 있는 MB 극장에서 봤는데 뒤에 있는 분이 나 그 생전 처음으로 죄송한데 좀 숙여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망했죠. 민망한데 보통 이제 그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숙였어요. 숙이고 봤어요. 끝까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액체처럼 이렇게 허리가 네. 그 의자 밑으로 되더라고요. 아. 허리를 접고 봤죠 보니까. 아이고 불편하셨겠네. 아, 굉장히 옛날 기억이네요. 근데 어깨 막 넓고 덩치 크고 이러신 분들은 보통 그냥 맨 뒷자리에서 보시던데. 네. 또 너무 앞자리에 앉아 보는 것도 좀. 네. 근데 옛날에는 극장이 그 이렇게 계단식으로. 각도가 경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요즘 멀티플렉스는 사실 앞사람이 맞아. 크다고 해서 가리는 경우는 보여요. 거의 없거든요. 예, 앞사람이 오히려 너무 발 아래에 있어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좀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50 시절 얘기하신 분 있고 디그다 역시 우미관 시절인가요? MB극장이었습니다. 앉은 키가 크면 운전할 때 차 운전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 그 예전에 배구 선수분들은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였는데 김세진 감독님 네. 네. 차에 타면은 이렇게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뒷자리에 얼굴이 보인다고 그 얘기 그냥 그 얘기 그렇게 하셨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하승진 선수가 네. 저희 그 스스스에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그냥 뭐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 보통 사람들은 앞좌석에 사람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없고 뒤에 사람이 있다고. 귀신이네요. 네. 그렇다고 해줬어요. 보람을. 엄청 웃었는데. 네. 자, 아무튼 앉은 키가 너무 작은 사람들은 또 문제 있나요? 방송 놓고 앉아야 돼. 아, 아기들 앉는 거. 네. 네, 맞아요. 보조 의자 깔아서 보는 분들도 있죠. 경험해본 적이 없네요. 네. 자, 여러분의 불편한 문자들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747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가 나오고 자꾸 안전벨트가 뱃속을 파고드네요. 라고. 아, 그래도 안전벨트 하셔야죠. 그럼요. 아, 저도 근데 요즘 안전벨트가 네. 다른 때에 비해서 거슬리더라고요. 먹진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왜 먹어요? 이렇게 합하고. 아, 제 몸이? 네. 오늘 선 넘네요. 험냐? 하고 먹진 않나요? 험냐는 뭐죠? 네, 험. 아니고요. 네. 다음은요? 7203님. 살쪄서 발톱 자를 때 아빠 다리하고 잘라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발톱 자를 때 보통은 이제 무릎이
배와 가슴에 닿잖아요. 끌어안고. 네, 이렇게 그게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저는 아직 그래도 앞바다를 하고 자른 적 없습니다. 근데 좀 오늘따라 자세가 좀 힘들다. 네, 숨 막히다. 약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네. 1090님 군대에 있을 때 위병 조장 근무 순번이었는데 키가 너무 작다고 중대장이 위병 조장 안 시켜줘서 말년까지 보초만 섰습니다. 이게 짬이 차면 네. 조장 근무 순번인데 키가 작다고 중대장이 안 시켜줬다 조장을 말년까지 보초만 섰다. 위병 조장이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보초 서는 것보단 편하겠죠. 1090님 근데 남이춘이 걸러서 읽었겠지만 여기는 중대장 놈이라고 써요. 중대장 놈이 위병 조장 안 시켜줬어요. 아, 제가 걸렀는데. 여기 놈이라고 돼 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 권기홍님 187에 허리 22인치 남자입니다. 바지가 맞는 게 없어요. 허리를 맞추면 7부 바지, 다리에 맞추면 힙합 바지. 좋으시겠어요. 배디는 허리가 몇 인치인가요? 비밀입니다. 0715님 126kg입니다. 살도 안 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윤태진. 배성재 같은 사람들 보면 불편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126kg요? 키가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키가 엄청 크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성재 형이랑 비슷한 애라고 하신 분이니까. 아직 저보다는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네,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것도. 좋겠고요. 6779님 초등학교 6학년 때 172였는데요. 버스 아저씨랑 신랑이 엄청 했었습니다. 미리 컸다 이거죠? 아직도 172 아니신가요 혹시? 6학년 때 다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채팅창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5128님 맘먹고 명품 허리띠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진이 명품 버클이 안 보이네요? 보였다 안 보였다. 오버프 기능? 합! 먹은 거죠. 합! 합냐! 하고 네. 먹은 거죠. 버클 합! 명품 맛있다! 합! 버클 퇴! 네. 뱉었다가 먹었다가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 네. 역시 극한 직업이다. 해시계님 뚠뚠하니까 시장 국밥집 갈 때마다 1.5인분 꾹꾹 눌러서 줘요. 앞사람하고 차이 확 나게요. 웃긴 건 처음 간 집에서도 그렇게 줍니다. 크크크 웃으셨어요. 따뜻하네요. 역시 시장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좀 유도리도 있으시고 많이 먹었네 하고 엄청난 이득 아닙니까? 네. 든든하네요. 다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랑 월미도 놀러가서 바이킹을 탔는데 제 뱃살 때문에 바이킹 안전바가 꽉 안 당겨져서 옆에 날씬이 친구가 본인이 날아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한 줄을 다 안전바를 당기니까 저 갑자기 네. 생각났어요. 그 롤러코스터 저희 MT 가서 롤러코스터 탔을 때 네. 뒷자리에서 베니가 오! 야 너 배 땡겨 배 쫄려 하고 막 계셨던 거. 네. 자 아무튼 그 저희 거기 갔을 때 그 오디오를 저희 메인 작가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때 밥을 먹자마자 대장이었던 도노자키 자켓 때문에 네. 바로 그 힘든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아 너무 웃기다. 네, 그 안전바를 그 내리는 분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셨죠. 그분이 한 번 더 눌러. 저는 최대치로 당겨놨어요. 저는 항상 안전바나 이런 거 모범적으로 당겨. 당기라는 데까지 끝까지 당겨놔서 우두두두둑 하고 딱 당겨놨는데 그 일본의 그 직원분이 네, 그 직원이 한 번 더 두 칸 정도 더 눌렀어요. 두둑! 그런데 이제 끌려 올라가잖아요. 근데 너무 눌리는 겁니다. 계속 야, 너 배 쫄려! 배 쫄려! 계속 계속 그러셨죠. 힘들었고요. 그런 거 왜 녹음하고 그래요? 아, 너무 불법 아닙니까? 웃긴데요. 그거 안 나오나요? 네. 배튼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극한 직업 놀이기구 안전바 네. 라고 하시면 있고. 자,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겠습니다.
채팅창에 쫄려 코스터, 눌러 코스터라고 저보고 새별명 배쫄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그 녹음분 좀 공개해 주세요. 그걸 공개하면 네. 네. 살아남지 어렵겠죠? 아, 그래요? 다 이 핵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짝 들어봤대요. 방금 메인 작가님. 곱게 집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네. 자,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살이 너무 쪄서, 너무 말라서 불편한 사색 불편 사연들 소개해 주세요. 네, 김선윤님 사연입니다. 키가 작으면 비행기 탈 때 짐 넣는 서랍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서 열린 짐칸에 짐을 넣고 꽉 차도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매너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비행 중 필요한 모든 짐을 미리 꺼내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 그 열고 닫는 건 옛날엔 승무원분들 키도 보지 않았나요? 그거 도와드려야 된다고? 지금도 지금은 없을걸요? 아 그래요? 네. 차별이라는 그렇군요. 얘기 들어가지고 아 우와 근데 그 짐칸 같은 경우는 좀 발전을 해서 좀 이렇게 밑으로 부욱 내려올 수 있게 되면 조심 아 괜찮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0993님, 저는 키가 작고 마른 남자인데요. 뒤에서 저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태가 여자로 보이나 봐요. 매번 삭발을 할 수도 없고 라고. 굉장히 마르셨나 보네요. 엄청 마르셨나 보다. 날씬하신가 봐요. 윤태인 씨는 뒤에서 보면 역삼각형 어깨잖아요.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역삼각은 허리가 가늘어서 역삼각으로 보이는 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합리화해보시죠. 허리 부심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허리, 네. 합리화하겠습니다. 태임춘. 있고요.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키가 크면 저보다 작은 친구들이 항상 말합니다. 너 정도 키면 연애해볼 텐데. 그럼 그런 키를 가지고 연애 못하면 저는 뭐가 되나요? 불편합니다. 네. 이게 진리죠. 네. 키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 맞아. 네. 진짜. 작아도 키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키 커도 크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컴플렉스로 가졌던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키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가? 그러니까 뭐든지 막 주변에서 너무 작다, 작다 이러니까, 아, 그럼 뭐가 안 될 땐, 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컴플렉스에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른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축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멘탈이 문제다? 네, 멘탈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키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음은요? 스브스첩자님, 키 작으면 높게 설치된 선반 안에 짐 꺼낼 때 옆구리살 빼꼼 나오면 굴욕임. 비참 그 자체. 많이 팔을 뻗어야 되니까 약간 네. 상의가 올라갈 때가 있죠. 네. 그럼 옆구리살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그 쉽지 않잖아요, 패디. 네?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겉옷을 입나요? 길게 입습니다. 네. 상의를 길게 입으면 돼요. 올라가 팔을 올려도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네, 김준영님 금수저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매번 비싼 명품 천바지 10만 원어치는 자르게 되더라고요. 라고. 그렇군요. 이게 다리가 길면 자르는 거 보니까 다리가 짧은 거 아닐까요? 금수저 남자 사람 친구를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는 거죠. 아. 금수저인 것에 한번 부러워하고 아. 비싼 명품 청바지인데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어치는 자르는. 잘라버린다. 다리가 그만큼 길다. 아 짧단가? 짧다죠. 아, 네. 짧다구나. 짧은 거죠. 친구 디스한 거구나. 네, 짧은 거죠. 이럴 때 친구 얘기는 뭐다? 본인 이야기다. 오경렬님 조기축구 15년 차 축구와 끝낼 때 가쁜 숨을 하고 이렇게 얼른 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운동하고 다니시네요. 네. 네. 3328님 많이 뚠뚠한데요. 살 15kg 뺐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줘서 속상하네요. 라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빼셔요. 더 가면은 이젠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복기광님 배가 많이 나온 남성인데요. 꽉 끼는 청바지를 입어도 꼭 벨트를 해야 합니다. 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는 안 올라가고 아래로만 내려가거든요. 벨트를 안 한 날에는 바지를 치켜 올리느라 꼴사나운 모습도 연출하게 되더라고요. 불편하네요 라고. 아 오늘 보통 배가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보내시네요. 이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청바지는 분명히 꽉 끼는데 네. 배가 나오면 물리적으로 네. 예, 경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일단 내려가요.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벨트가
그 경사진 곳에 어떤 홈을 만들어줘요. 홈을 파줘야 돼요. 그렇죠? 헙! 네. 헙! 그 부분을 벨트가 조금 도와주기 때문에 그걸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넌 그 허리도 그렇게 꽉, 바지가 꽉 끼는데 벨트 뭐하러 해? 네. 더 필요합니다. 경사 부분을 헙! 해줘야 돼요. 파줘야 돼요. 아 웃겨요. 채팅창에 어우 전공 분야 보소. 네 오늘 진짜 완전 배디의 날이네요. 이만 대변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다음요. 임지영님 키가 작아서 바지만 자를 것 같죠? 팔도 짧아서 팔 길이까지 수선하기 때문에 같은 돈 주고 산 옷이지만 수선비도 들고 원단까지 낭비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라고. 아 그러네요. 아 저는 팔이 좀 길어가지고 다리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편인데 이상하게 팔이 좀 길어서. 저도 팔은 긴 편이에요. 어깨만 넓은 게 아니군요. 태임춘 역시. 자, 배텐 보는 계정님. 오늘 성재형이 대본 다 썼나요? 빅사이즈 벨트가 따로 있다. 어, 그래요? 그건 몰랐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 문화 도시 UR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대우건설.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쏭!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 찍고 반 찍고 반반 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막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 야시장. 우리 배제없던 배제없던 노래합시다. 대전은 배제대학교.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민입니다. 자동차 보험 고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익사이팅한 오늘은 달리는 자의 것이다. 도심에서의 어드벤처를 꿈꾼다면 멈추지 말고 런하라.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RX, UX, NX. 지금 전시장에서 어메이징 테스트 드라이브에 참여하세요. Lexus. 아, 힘든 하루였어. 삶의 활력이 필요한 당신의 새로운 솔루션. 태생부터 강력한 카마엘과 함께 비상하라. 지금 다시 시작할 때이다. 다시 리니지 2 레볼루션. 6월 21일 신서버 오픈. 12세 이용가.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하느라 힘드시죠? 5588 5588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 앱에서 전화 시 출발지는 자동, 도착지만 알려주세요.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두피야.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루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의 루피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자, 오늘 사연을 많은 분들이 보내셨어요. 네.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선물 받은 분들 선정해 주세요. 7477님, 5128님, 익명님, 그리고 복귀광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 합 하신 분들. 아무래도 배텐의 그 주청취자분들. 네. 배가 많이 나오셨나 봐요. 합냐 합냐. 그러니까요. 배 나온 남자, 아까 그 복귀광님, 청바지 입어도 꼭 벨트를 해야 된다. 네. 꽉 끼는 청바지 입어도. 네. 비슷한 걸로 양말도 있어요. 어?
저처럼 종아리가 굵은 사람들 종아리 너무 굵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말을 적당한 거 신으면 경사 때문에 다 내려옵니다. 아예 니삭스 비슷하게. 아 진짜요? 오히려 그 알 통을 넘어서서 걸칠 수 있게. 네. 경사를 넘어서 걸쳐놔야 돼. 어, 그렇구나. 형은 그냥 다 굵어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주제로 한 주 더 갈게요. 네. 예, 다음 주까지 소화할 사연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키가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살이 쪄서, 너무 말라서 불편한 사색 불편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공포 특집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윤태 씨는 지금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니. 네. 내가 들은 무서운 이야기, 내가 겪은 소름 끼치는 상황, 공포스러운 옛날 이야기 등등 사연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연 참여가 필요한 거 아시죠?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공포 달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포 특집 쿨타임이 찼죠? 네. 윤태 씨의 비명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래키지만 않으면 네, 사연은 솔직히 그냥 무난하게 소화했던 것 같아서 네, 지난번에 별로 무섭지도 않은 사연인데 혼자 화들짝 놀라고 그랬잖아요. 그 굴욕자 하나 또 나왔잖아요. 핸드폰에 생각지 않았던 음악이 갑자기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후다닥 하는 글자. 그때 솔직히 깜짝 놀랐죠. 예, 보니까 네. 웃기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혼자서 욱 하고 예. 자, 네. 여러분 공포 사연들 여러분이 너무 지어서 올리시면 좀 그렇고 지어서라도 올리세요. 공포 사연들 윤태진에게 비명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희 엄마가 예. 이 공포 사연 자기 실화 있다고 보낸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 정말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엄마의 실화. 기대돼. 이거 할 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전골 여사님이 네. 예, 기대되네요. 네. 들고 오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태진이 내 딸 아니야? 무섭잖아. 무섭죠. 네. 자, 도망가는 거 생각해서 카메라 하나 더 준비합시다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엔 블록버스터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깁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 570만 누적 판매. 일본 초대형 베스트셀러 소설. 최고의 스토리텔러 이케이도 준의 한자와 나오키. 마침내 국내 출간. 전국의 을들에게 전율을 주는 강력한 이야기. 지금 서점에서 한자와 나오키 1, 2권을 만나보세요.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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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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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2